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일곱 번째 나팔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구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차근차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셋째 화가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나팔을 천사가 부는 것이죠. 나팔 빵 하고 빵빠라빵 하면서 영계에서 천사가 나팔을 뿡 하고 부는 것입니다. 그게 부는데, 여러분들 나팔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재앙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재앙도 포함이 되지만 재앙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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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할때자 토스트가 다 구워졌다 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나팔 뿡뿡뿡 하는데 째깍 째깍 하는데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점점 그날이.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더 간절하게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영적인 세계 가운데 경배 고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배 고문을 제대로 잘안 봐요. 그리고 무슨 나팔 때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배예요. 경배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 그 중보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역사까지도 함께 동시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같이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나중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청와대로 쳐들어간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 청와대 경호원들이 총으로 쏠지 쏘지 않을지 가지고 막그 논쟁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않고. 근데 그 만약에 쏘면은 엄청난 막 혁명이 일어나게 될수 있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더큰 혁명의 토대로 날 삼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굉장한 어떤 지금 위급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번 주가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 그말 나온 김에 제가 광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는 찬양을 안 섬깁니다. 더큰 교회들이 나서게 됐어요. 저번에 제가 한걸 봤는지 우리가 한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들이 시청에도 나오시고 광화문에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서울역부터 청와대까지 쭉 한번 걸어가 보시고, 다리가 덜 튼튼하신 분들은 시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어가 보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만 그냥 걸어가 보시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저는 어디에 소속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데, 전 서울역부터 한번 쭉 청와대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카메라 딱 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 그거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없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이들로 이 땅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내리신다라고 할 때, 그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재앙이 마냥 나쁜 것만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두 명의 사역자가 있죠.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치료 사역을 안 해요. 화해하는 사역 뭐 그런 거 안 해요. 축복의 사역 그런 거 안 해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강이 변해 피가 되게 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대로 공격당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여기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재앙, 아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 개구리가 막 강에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됐잖아요. 이런 재앙들이 두 증인 시대 때 일어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증인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죠.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지진이 나는데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진이 나는데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사역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어떤 재앙적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절대로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꼭 잘 챙기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정적인 이데올로기에 엮이지 마시고 어떤 당에 가입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이시거든. 가족들을 돈으로 잘 계속 섬기고 계셔야 돼요. 그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탈출구가 생기는 것이 가정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떤 재앙 가운데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재물이 있으면 그거는 사람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소유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 관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래를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관계가 미리 예비가 되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챙겨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뿡 하고 불립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기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나라 1이 있고 나라 2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 1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나라 2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지 왜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에 속해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실 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영광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넘겨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그렇죠. 아담한테 넘겨받았어요. 아담이 원래 통치자였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권세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넘겨받은 마귀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세상 운영 구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말세에 이런 구조가 아주 확대되어지고 이런 구조가 아주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세상 마지막에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냥 나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음녀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세상 처음부터 의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의인이 아무도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때 전 세계가 다 타락하고 있었을 때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 사건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인이 항상 존재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 의인이 의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의인이 신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음녀로 변하게 되어질 때. 음녀는 처음부터 음녀였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누구든 어떤 여인인지 태어나면 다 순결하게 태어나죠. 음녀는 처음부터 음녀는 없습니다. 처음에 순결한 의인이었다가 음녀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 음녀가 되어진 다음에 음녀가 좋아하는 것이 성도들의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돼지 피가 아니에요. 동물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음녀들끼리 막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의 피? 성도들의 피. 거룩한 자들의 피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갈급합니다. 우리도 갈급하죠. 우리는 의해 주리고 갈급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음녀는 피해 주리고 갈급합니다. 어떤 피? 의인의 피. 그래서 의인의 희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의인의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녀와 싸우려면 피 흘림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한 사례를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심으로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죠. 예. 제가 그 장살이라는 영화를 어저께 봤어요. 아내랑 같이 봤는데 장사 상륙 작전. 그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천 상륙 작전 아는데 장사 상륙 작전은 이게 모르는 것이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예?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게 부산이고 이게 인천이에요. 근데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죠. 낙동강 전선.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일로 침투할 거다. 일로 침투할 거다. 원산으로 침투할 거다. 장사로 침투할 거다. 딴 데로 침투할 거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가운데 장사라는 곳에 학도병들을 700명 넘게 보내는 것입니다. 700명 넘게. 그래서 여기 실제 가서 이 지역을 찬탈합니다. 그때 수많은 학도병들이 죽어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집중하게 됐습니다.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집중하게 되므로 인천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장사 상륙작전이 쓰임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학도병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요 핏값이 뭐예요? 이 핏값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요 학도병들 때문이에요. 학도병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 또 어떤 학교에서 학도병들이 피를 흘렸었던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수많은 북한군들이 내려오는 가운데 학도병들이 병력 지원이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 싸웠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몇 안 되는 학도병들이 그 병력을 목숨 걸고 막아내요. 대부분 학도병들이 다 죽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값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반드시 고난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옷을 왜 입었어요?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지. 엄마가 그냥 뿅 하고 줬을 것 같아? 옷을 뿅 하고 줬겠어? 그리고 자 신발도 신었지. 신발도 나와라 뿅 하고 줬을 것 같아? 아니에요.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힘들 때마다 자식 생각이 얼굴이 막 떠올라. 아빠 그러면서 자기한테
안기는 자식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땀을 흘려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고 어떨 때 막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묵묵히 버티고 있는 그 희생 때문에 너희들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밥을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피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피가 소리를 냅니다.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의인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억울하게 죽여버린 것이죠. 피를 흘리는 가운데 피가 땅에 뚝 떨어지는데 그때 그 피가 땅에 떨어진가 동시에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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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요한계시록의 다섯째인 재앙 때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의 피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러면서 막 그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음료의 어떤 재앙 가운데 음료가 핍박하는 가운데 희생을 하죠. 성도들이 그때 이 피로 말미암아 울부짖게 되는 이 탄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피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분이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미국을 반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군이 몇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거든요. 피 흘리면서. 예. 그 좌파들이 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통치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독립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계속 제국주의 흐름 가운데서 억압받고 살아왔다. 우리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깃발이 내려간과 동시에 미 제국주의 깃발이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아이들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아이들. 근데 미국이 온 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탁월한 정치 구조 시스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미국 가운데 생겨난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남한에 생겨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군이 왜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었냐면 그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계속 한국에 대한 상황들을 미국에 보고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몇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희생을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셨던 것이죠. 아펜젤러 언더우 선교사님 유명하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떤 다른 교인을 바다에 빠진 교인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스스로 죽고 그 사람을 살려냈죠. 이런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기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풍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한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녀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선교사님들 자녀 무덤들이 있어요. 애 때 죽어가지고 묻힌 그 무덤들이 있어요. 그 피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 이 땅은 귀한 땅이다. 이 땅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땅이다. 이 땅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이런 피소리를 여러분들 그 양화진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군들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죽었죠. 그래서 수많은 미국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된 그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어떤 좌파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운동을 하고 미국 국기를 찍고 미국 나가야 진짜 조선이 이루어진다. 옛 조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사람들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땅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가득했는지 아십니까? 조선 땅에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야소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야소를 믿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요. 목을 그냥 잘라버려요. 한두 명 자르는 게 아니라 3천 명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흥성대원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 왔다 그러면 에? 그 조선, 그게 조선이에요. 그게 조선이에요.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들이 나와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근데 여러분들 헌법이 있으면은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나타나도 제재를 받게 됐어요. 법에 대해서 삼권 분리가 돼 있죠. 이게 기가 막힌 이제 분리 원리인데 어떤 권력자가 나와도 제재를 받게 되어져 있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요 헌법이 제정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 때문에 그 헌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나타날 때마다 법을 자꾸 바꿔버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고통을 많이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서도 자유를 외쳤었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결국에 헌법 강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까지 이주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미군들이 피를 흘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피가 적용되어지면 양심이 살아난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아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느냐?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옛날에는 별로 그런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냥 마냥 옆에 있으신 분으로 그냥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머님은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막 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야 이놈아 네가 농구 축구만 해서 되겠니? 이렇게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하고, 예?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자율학습 때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머님을 위해서. 이게 양심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니까,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피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 태어날 때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부터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북한 땅 가운데서 살아봤어 봐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 그러면은 예배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 드리고 이런 찬양도 제대로 못 드렸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계급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평화당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공산당원이 아니면 함경도 같은 데 추방돼서 거기서 노동을 아주 힘들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북한 땅에는요, 장애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 즉시 처리하는 어떤 그런 전문 의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그리고 장애인들은 열등종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진화론적인 생각이 북한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안에는 그 어떤 인간 안에 는다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인간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등종자, 장애인들은 열등종자라고 생각해서 평안도 가운데 막 쫓아보내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쪽에서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남한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조들이 피를 흘려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점점 우리가 다시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 요 음녀 교회들 때문에 또 음녀를 의지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자유를 위해서 다시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삶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음녀는 피를 좋아하죠. 피를 갈망합니다. 피가 없으면 못 살아요.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을 항상 주시합니다. 거룩한 자들을 항상 위험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들이 음녀인 것이죠. 근데 이 음녀가 지지를 많이 받아요. 지지를 많이 받아요. 음녀 물 위에 이제 음녀가 있는 것이거든요. 17장 1절에 이리로 오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많은 물 위에. 예, 물 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많은 사람들 지지를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교회들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절대로 못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튼 예수님 믿을 때 다루심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인기예요. 인기.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자기 소유를 나눠준다라고 자랑을 막 하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꼭 무슨 배지 달고 나오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 무슨 열매 배지가 있대요. 꼭 그거를 안 달고 나오면 안 되는가 봐요. 꼭 달고 나오는 식으로. 근데 뭐 안다는 것보다 남을 안 도와주는 것보단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타내고 싶은 거라. 내 선함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물 위에 없어도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 한 명이 여러분들 30년의 인내로 구원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30년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인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명동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전도할 때 항상 쓰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호흡이 있으면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곧 죽어요. 여러분들은 심장이 뛰고 있죠. 영원히 살 것만 같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다 안다라고 하면서 뭘 다 알면서 부인하는 겁니까? 모르면서 부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계수하십니다. 마지막 날, The last day. 누구나 다 와요. 마지막 날, 날이란 단어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교제하고 만나고 하고 있죠. 요게 마지막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제 아내랑 마지막 날이 또 와요. 언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해줘야겠죠. 오기 전에 잘해줘야겠죠. 아내도 저에 대해서 마지막 날이고 저도 부모님과 관계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갔는데 그 따님 분이 막 아내
앞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막 안아주면서 같이 막 울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영정사진을 보는데, 진짜 웃고 있는 어떤 사진을 보는데, 야, 난 저분이 저런 날이 올줄난 몰랐는데 저분도 저런 날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길로 한 영혼이라도 이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하늘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거 99마리,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좁은 길로 여러분들 가시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음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쫓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트윗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어떤 발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스승을 많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내가 욕심을 행해도 그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합리화를 시켜요. 이런 권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해도 괜찮은 거야. 리차드 도킨스, 베스트셀러 작가야. 신은 만들어졌대. 신은 막 특별히 기독교의 신, 다른 신이 아니야. 특별히 기독교의 신은 만들어졌대. 그거 베스트셀러야. 근데 뭐 당신은 책쓴 적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참, 내가 리처드 도킨스를 믿겠어? 김건삼 목사를 믿겠어? 에? 리처드 도킨스보다 인기도 없으면서 내가 당신 말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 그 리처드 도킨스가 생물학자랑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유튜브에 떠다녀요. 근데 생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리처드 도킨스한테 "개놈의 변이가 일어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딱 물어보는데, DNA 변이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변이가 일어나야 진화가 가능한 건데 변이의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딱 질문하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눈을 위로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막 껌뻑이는 그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 밑에 또 댓글 보면은, 야, 이거 조작이다 막 이러면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개놈의 변이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예.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안 되니까요. 이걸, 이게 저절로 생겼게 누가 만들었게? 만들었지. 이게 저절로 생겼게 누가 만들었게? 이게 저절로 생겼게 누가 만들었게? 에? 모르겠어? 이게 저절로 생겼어? 이게 저절로, 이게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떤 창조과학계 교수님이, 그 교수님 친한 로봇 전문가가 로봇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이거 갖다 하는 거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움직이는 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만든 거 대단하지? 이러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손을 보니까 확 이러고 있어요. 자기 손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DNA에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포가 이렇게 조성되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는 정보가 다 있어요. 그게 계속 이제 유전이 되는 것이,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당 유전 정보 양이 얼마나 되냐면, 저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 높이만큼 백과사전을 쌓는 정보보다 더 많답니다. 세포 하나당. 근데 우리 인간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70조 개가 있대요. 70조 개. 엄청난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인간이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질 때 설계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할때 설계를 해야 하네? 뭐를 짜고 뭐를 만들고 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믿음으로 우연히 우린 생겨났다. 그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 없는 복음을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 믿음으로 진화론을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음녀가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피에 취하고 쾌락을 즐긴다라고 하지만 인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권세가 이런 어떤 음녀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랴. 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녀. 땅의 짐승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 것입니다. 그 음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정치 지도자를 끼고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끼고 음녀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좌파 왜 반대해요? 성경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반대해야 돼요. 그래야 좌파 마귀를 이깁니다. 좌파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 쫓아내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내셨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어떤 썰, 어떤 사람의 논리 가지고 이기지 그렇게 그 승리를 선포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성경적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지 말아야죠. 예?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 어떤 애가 둘이 있어요. 예, 얘가 열심히 일을 해요. 1번 애도 열심히 일을 하고 2번 애도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사과 하나를 얻었어요. 얘는 일을 해가지고 사과 두 개를 얻었어요. 근데 3번 애가 있어요. 얘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사과가 있을 일이 만무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불공평해. 세상은 불공평해. 왜 쟤네만 사과가 있어? 어? 세상은 불합리해. 아, 열받아. 나도 저거 먹고 싶어. 그럼 너도 일해. 이 말을 겸손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도 일해. 너도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될 거야. 아니야. 내가 니네 말 들을 짬밥이야? 나 안 들어. 어? 내가 뭐 니네처럼 살 것 같아? 난 니네처럼 안 살아. 근데 세상은 불합리해. 열받아. 분노로 가득 찬 것이. 그래가지고 자기와 같이 일 안 하는 사람 두세 명을 더 데리고 온 것이라. 야, 쟤네들 사과를 우리가 빼앗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빼앗으면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하니까 막 일 안 하는 애들이 막 난리 법석이 난 것이라. 으아! 하면서 막 얘를 지지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얘한테 칼을 딱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칼을 줄게 해서 칼로 얘를 죽이고 사과 세 개를 얘가 얻고 얘네들도 안 줬더라. 얘네들도 안 줬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얘네들도 안 줬더라. 예? 땅 전체를 공평하게 분배해 주겠다. 김일성 집권 초반에 그렇게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정권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왜 김일성에게 그토록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막 충성하죠. 왜 그래요? 땅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김일성 땅 분배 정책 가운데 맞설 수 있게 이승만도 땅을 무상으로 분배를 해주죠. 근데 무상, 완전 무상, 100% 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다 이제 갚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비들한테 땅을 줬습니다.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땅을 받고서 내 땅 내가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붙어서 나도 이승만 대통령 편에서 전쟁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 못했죠. 그때 다시 김일성이 토지를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빨치산 중심으로 자기와 함께 전투를 하고 피를 흘렸던 사람들 중심으로 크게 크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전쟁 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분배 정책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경제가 발전이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땅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어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점점 가난해지고 남한은 점점 부강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뭘로 이야기해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탐내지 말라. 야, 너 탐내지 마. 탐내지 마. 탐내지 마. 부잡고 빼앗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또 따라 보실래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 땀 흘려서 돈 벌어. 그리고 너 사과 하나 가져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따라해보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탁탁 계속 이야기를 하면 돼요. 거기서만 벗어나지 아니하면 뭐 막 몇 번 막 논쟁하려고 달려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논리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양심적. 그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이 빛입니다. 빛을 어두우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부모님 공경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논리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 결국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잠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의로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말씀에 입각한 발언이 탁탁 나갈 때 그 말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권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못합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죄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힘이 발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발언에 힘, 확신. 여러분들 믿음은 확신입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나눴는데 믿음은 아주 큰 확신, 확신의 아주 끝판, 확신이 꽉 찬 상태가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 안에 선을 감각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각으로 인해서 선에 대한 확증이 계속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되새기고 하다 보면 확신이 머리끝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때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확신 가운데 큰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음력 가운데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WCC를 왜 반대해야 돼요? WCC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WCC가 음녀라고 여러분 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카톨릭 안에도 음녀적인 어떤 그런 교리들이 있는 것이죠. 카톨릭 교리가 왜 나쁘냐면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 말하는 말이 진리라고 가리킵니다. 이게 가장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 그대로 진리라고 안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권세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카톨릭은 제사를 금지했었어요. 김대건 신부 때 그때 당시에는 김대건 신부 저 그 재판받는 재판 장면 나와 있는 책이 저기 있는데 예,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재판받는데 왜 천주교인들은 예? 부모 제사 안 드리냐 이거예요. 왜 부모한테 불효하냐 이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그게 시간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은 부모 왜 섬기지 않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런 장면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우상 숭배하면은 그 불법이다라고 가르쳤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1930년대 교리가 바뀝니다. 교황이 우상 숭배 해도 괜찮다. 그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제사 드려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돌 김용옥과의 논쟁 가운데 아 우리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다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황의 교리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우상 숭배하면 천국 못 가요. 누구도 못 가요. 이름만 안 써져 있지 우상 숭배하면 누구도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만 이단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어떤 단체 안에도 성경을 안 믿고 교회법을 숭상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우상 중에 하나가 만몬신 숭배인 것이죠. 교회 안에 돈을 좋아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섬기다라고 한 단어가 예배라고도 번역되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셨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 더 섬기잖아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러면은 돈 벌지 말란 얘기냐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은행에다 예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어떤 무슨 어떤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다 예치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 가운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가 힘이 세다라고 왜 느끼냐면 만몬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신 숭배에서 벗어난 자들은 좌파의 영을 극복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헌금이 거치면 곧바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의 영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 땅 열렸을 때 그 가운데 가서 좌파들을 회개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 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유력한 복음을 제시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 복음 전할 때 가난한 자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꼭 복음 증거하면서 나눠주면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면서. 근데 그거는 나도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역자, 사도적인 사람이 선자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식으로 은행에다가 예치한 은행을 의지하는 식으로 돈 가지고 돈 불리게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교회가 만몬신 숭배를 하면서 운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하는 가운데 그거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좌파를 이기지 못해요. 좌파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걸려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극렬하게 막 그렇게 악랄하게 할 때 그것이 언제 제어가 되느냐. 만몬신 숭배에서 돌이켜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음녀가 피를 좋아하는 가운데 그녀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음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치인들과 친하죠. 카톨릭이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몬신 숭배하는 교회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역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리고 17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예, 짐승은 세상 정치 구조 정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한 정부가 생겨나게 되는데 머리가 일곱 개입니다. 머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짐승 정부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을 자꾸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 정책을 자꾸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혼하고 재혼해도 괜찮다. 그것이 합법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어떤 세상 법정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 되게 만드는 이자놀이하는 이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원래 이자를 형제들끼리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년이 되면 탕감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탕감법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은요 그냥 통장을 보면은 돈이 계속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벌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제 돈이 올라가고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올라갈 때 공짜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떤 착취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정부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게 되는 것이죠. 허용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천문학적인 부자인 것이죠. 그 이자로 계속 이제 돈을 불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음녀를 태웁니다. 그리고 17장 4절 같이 보실래요?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예, 음녀는 특별히 음행을 좋아합니다. 예, 이게 비유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진짜 이게 이대로 해석해도 되는 구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음녀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 땅이 점점 음란해진다.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음료를 통해서 조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료가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곧 죽어요. 17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은 음녀를 이용해 먹을 만큼만 이용해 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음녀를 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면서 김일성 지지도를 높일 때 수많은 목사님들을 대동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흥에 다니는 곳 가운데 김일성이 막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가 지금 뜨는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소개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들.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불의 사자라고 이렇게 정평이 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정말 거룩하신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한 가지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김일성을 지지했었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이제 오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유명하신 분이
막 이 젊은 지도자를 지지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것처럼 여겨졌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고 실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좌파 교회들 있죠. 좌파 교회들이 지금 정부 지지한다 그러면서 막 지금 정부의 도움도 받고 뭐 서로 이렇게 굉장히 친하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버려버리는 때가 와요. 그 음력 교회는 결국에는 잘 나가다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혜택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세금 혜택을 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 교회를 국가에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지 혜택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 주변에 여러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우신 분들, 그 하느님 앞에 크게 심판받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냐면 복지 사역으로 교회 재정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하느님 앞에 크게 심판받는 어떤 상황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돈 관리를 하느님 앞에 철저하게 못할 때 하느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복지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자격증 따고 복지사 자격증 그거 국가에 내밀면서 그리고 기획안 예산안 국가에 올리고 그리고 그걸로 돈 탄 걸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이런 어떤 패턴, 국가를 의지하는 교회 운영 패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국가에 나오는 그 돈 있어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복음 증거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증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나눠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게 먼저예요. 복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 먼저예요. 복지 사역을 뒤로 제껴두고라도 말씀 먼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 사역을 뒤로 하고 복지 사역 먼저 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이러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홍보도 많이 합니다. 또 홍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또 돈도 많이 이제 후원해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돈의 사용 그 출처에 대해서 사용한 그 의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꼭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복지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조를 구축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음녀는 반드시 짐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은 나중에 음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음녀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한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의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진 이 나라들 있잖아요. 요 세상 나라들은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예, 지금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경배합니다.
재앙이 떨어지는데 경배합니다.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장로들의 경배 꿈은 같이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따라해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이게 화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이방들이 분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 상태 가운데 있어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인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매임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분노하는 상태가 돼요. 앵그리 화가 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면 주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주님의 분노가 내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일으켜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은 가운데 죽어서 죽은 다음에 그 악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심판해 버리려고. 죽여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심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이제 심판당하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심판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뜬금없이 성도들도 심판하시고 하나님 경외한 자들도 심판하시고 선지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실 때 반드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자기 기득권을 세우려고 하죠. 땅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의 소로이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반드시 정치적인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분노 상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서로 죽고 피해를 당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실제 작전을 잘 짜고 무력으로 일본군의 침을 막아냈었던 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관 장군이라고 또 있어요. 이 장군은 그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북쪽에서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데 단판을 해요. 말로 확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 북쪽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방 민족들이 쫓아가게 된 것이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자는 말 몇 마디로 성금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장수는 피를 흘리면서 성금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부류의 장수 중에 말로써 온 성금을 살리는 장수가 더 지혜로운 장수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용사보다 난 것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말. 어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 땅을 빼앗고자 하고 그럴 때 피해를 주면서 침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침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노를 잠잠케 하는 말이 이 안에서 나오면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이런 어떤 말은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 엮이지 않아요. 차분한 것이에요.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이게 휘둘룰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스티어업한다. 격동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격동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군중들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격동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격동하는 게 뭐냐면 그 분노가 나는 것이에요. 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격동 가운데 여러분들 말려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말로써 용사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정 가운데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 끝까지 굳건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바로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치 혀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혀를 가진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수많은 나라들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화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박국이 분노가 일어나고 나라들이 망하고 재앙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하박국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미가나움, 예, 하박국인 것이거든요. 예, 하박국 3장 3절 4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오시고 영광이 가득한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온도다. 왜 역병이 행하고 불덩이가 나와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어떤 자들을 죽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이제 나오는 식으로 출현하시는 것이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떤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장 8절 9절 하박국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재앙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들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 예, 이 음녀와 바벨론 세상 정부들, 그 악한 정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때 하박국이 두려워함과 동시에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와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예 환난 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임해요? 뼛속까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 가운데 떠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과 동시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주의 환경 가운데 이런 어떤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보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이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포도나무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감람나무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재앙이 일어나도 어떠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만약에 하박국 같이만 반응한다고 한다면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 되실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요 무화과나무가 힘이 아니요 포도나무가 힘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곳으로 오히려 재앙의 상황 때문에 내가 더 높여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 가운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박국은 이것을 그냥 시로 읊은 게 아니라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하프에 맞힌 것이라 수금에 맞힌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금에 맞추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별의별 정치적인 상황이 이런 어떤 음녀와 짐승의 이런 상황 세상 나라가 통치한다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한가운데서 중보기도하는 영성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박국 잠깐 우리 또 1장 하박국 1장 3절 1장 2절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 상황이 하박국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강포라고 한 단어가 폭력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주위에 폭력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박국이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강포가 많아지는데 폭력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왜 구원 안 하십니까? 믿는 자를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구원 안 하십니까? 이렇게 탄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사회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하박국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사회가 그러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 어떤 상황을 또 보냐면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있나이다. 예, 겁탈과 강포, 폭력, 도적질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쟁, 변론, 언쟁, 말싸움이 잦은 거예요. 그리고 분쟁, 싸움이 잦은 것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계속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위 선교사님들 막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여러 지역에서 막 전화 오시는데 버스 대절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뭐 버스가 없어가지고 못 온다라고 하는 막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또 뉴스 보니까 뭐 검찰 거기 앞에서 촛불 든 사람들이 8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예. 그거 잘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아 세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 촛불 100만 명이었다 그랬잖아요. 200만 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0만 명, 200만 명 숫자가 되려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여의도 광장에 그 사람 다 모여도 100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 예전에 있었을 때. 요즘엔 여의도 광장 없는데 옛날엔 여의도에 공원이 없었고 광장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다 모여도 100만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보다도 덜 왔는데 이번에 100만이 왔다라고. 이거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쪽에 이렇게 막 뭐 조국을 지지한다라고 막 이렇게 촛불을 들고 어떤 분들은 조국 반대한다라고 막 예? 태극기를 들고 또 촛불을 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박국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죠.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예, 무슨 정의당 하는데 예? 베리벨 불법을 다 쓰는 어떤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다 그러고 예? 무슨 정의당이에요. 그 정의당이 아니지. 그리고 예? 학교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성관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미친 얘기를 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 되려고 지금 됐죠. 됐어요. 이걸 눈으로 보는 시대 이런 미친 말을 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 세우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여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탄원인 것입니다. 예,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막 주여하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예,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다른 백성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이름이 갈대아 사람인 것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누가 일으켜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이 성하는 가운데 그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다른 백성을 세우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한번 따라해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오히려 이 악인보다 더 악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을 세우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 때문에 또 더 시험 드는 것이라. 왜 더 악인을 세웁니까, 하나님? 왜 갈대아 사람 다른 의로운 누군가 어떤 유명한 어떤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왜 갈대아 사람을 왜 세우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1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근데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왜 잠잠하시며 왜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 물론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악한 악인이 악인을 심판할 때 왜 하나님 이건 더 화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마저도 잠잠하십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아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소득을 취하는 자들. 그리고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원하면서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서 2장인데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하박국서 말씀대로만 살면은 여러분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들어도 요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님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식으로 하박국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예, 보세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장 봅니다.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무슨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정말 진정하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다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떤 당에 가입하는 거 반대합니다. 당에 가입하지 마세요. 당에 가입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경배하세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그룹에 엮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법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법을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떤 조직을 운영하려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같은 시간 헌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간 가운데. 그래서 예 하박국 2장 1절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리라. 나는 이 상황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그래 응답해 주겠다. 이거 성경으로 기록해놔라. 명백하게 새겨라. 이거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전 차에서도 책을 읽으면 전 멀미가 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내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명백하게 내가 응답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예, 이거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예,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힘센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또 심판받죠. 나라가 심판받죠. 힘센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고 또 더 힘센 나라가 나타나서 힘센 나라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심판하죠. 근데 아수르가 악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심판당하죠. 근데 바벨론이 악하죠. 바벨론을 누가 심판해? 메데파사가 심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악해요. 메데파사가 악해요. 누가 심판해? 헬라가 심판하는 것이죠. 헬라가 악해요. 로마가 심판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이죠. 로마가 악해요. 그러니까 북방 민족, 저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북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심판하지 아니야.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심판하다가 끝에 어디까지 가요?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까지.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짐승 위에 음녀가 탄 그 정부이고 머리가 일곱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의결 기구가 있는 거예요. 머리들이 한 명이 머리가 한 명이 아니에요. 머리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결하면서 음녀를 끼고 그렇게 이 땅을 치리한다라고 하는 그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그런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하는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의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보시죠. 스스로의 믿음. 예, 타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라 그럴 때 하고 기도하라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안 가자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고 가자고 안 하면 은근히 좋아하고 은근히 기뻐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길로 갔을 때 좀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 나눠준다라고 할 때 억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눠줘야 된다라고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도 없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행동까지 변화되어 시켜야 되는 믿음인 것이에요. 행동까지 열매 맺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술을 즐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파 운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파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교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해서 욕심을 더 넓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욕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돈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법으로 돈 가지고 돈을 불리고 욕심에 욕심을 더 채우고 욕심에 욕심을 더 채우고 욕심을 점점 더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사망과 같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스올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문이 여러분들 점점 넓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빨아들입니다. 샥 이게 빨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이 있고 지옥 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너가 이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한번 따라보실 음부의 문들. 이게 원어 직역이에요.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면 지옥 문들이 있어요. 저기만 가봐도 저기 무슨 방이 뭐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그래서 아무튼 이 땅 가운데 여러 이제 지옥문들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지옥문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계속 넓히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이런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어떤 자들을 빚지게 하면서 자기는 그 빚지게 해서 버는 돈으로 인해서 무겁게 짐진.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무겁게 짐이 져질 정도로 돈이 많이 벌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들이 너를 노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재앙을 피하려고 말씀 이외에 다른 헛짓거리를 막 아무 짓을 다 한다라고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좌파들을 대항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보다는 우파가 더 좋거든요. 근데 우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좌파를 이기고 난 다음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좌파가 나쁘다라고 해서 그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김정일 반대하고 김정은 반대하고 지금 정권 나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지금 조국 법무장관 저 나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양심으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응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을 찬성하는 자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물론 나랑 우리랑 완전히 좀 뭔가 맞진 않아도 저거를 찬성하는 자보단 조국을 찬성하는 자보단 조국을 반대하는 자가 더 낫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앞에 성령 받은 자들이 가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따라해 보실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대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됐을 때 정치인들에 대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왕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씀 이외에 다른 행동으로 이득을 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 가운데 동참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한 사실을 해서 하박국서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단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단지 재앙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자들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고 이제 그 갈대아 사람으로 시점이 넘어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자들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2절 13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해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행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예 지금 술 문화와 음란 문화 우리나라에 있죠. 우파 운동하면서도 술 먹고 음란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심판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못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 술 먹고 음란한 이런 어떤 문화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예 가리리라. 너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죠. 18절, 20절까지만 우리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파 운동할 때 좌파를 반대할 때 아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대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절대 동참하시면 안 돼요. WCC나 WEA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WCC뿐만 아니라 WEA라고 있어요. 그건 복음주의적인 어떤 연합 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교제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파운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물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을 불법으로 막 운영하죠.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헌금을 은행에다가 계속 쌓고 융자 받으면 이자 불리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펼쳐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운영되어지려면 대형교회가 지교회를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에서 헌금을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 그 헌금을 맡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 중앙 시스템 중앙 구조로 헌금을 다 이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교에서 거친 헌금은 다 중앙으로 다 가져오고 넌 월급만 받아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반성경적인 시스템이에요. 대제사장한테 주는 건 괜찮아요. 그 어떤 그 한 명의 개척자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주는 건 괜찮은데 전부 다 중앙에 그 걷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시스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구조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좌파가 잘못했을 때 우파로 여러분들 돌아서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파로 돌아서게 될 때 그 안에 진영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진영 논리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엮이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배척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 반대하셔야 되는 것이고 WEA도 반대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WCC, WEA는 겉으로 나타난 열매일 뿐이고 진짜 나쁜 건 무엇이냐면 만문숭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문숭배가 이루어질 때 3천만 원 내야 장로 직분 주고 5천만 원 내야 집사 직분, 장로 직분 주고 하는 이런 구조 반드시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우파 안에서도. 그리고 우파 안에서도 부자만 지지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들한테 외쳐야 됩니다.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 부자들한테 하신 예수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예처럼 부자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를 사랑하세요. 부자를 사랑하시면 야고보서 5장을 외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쌓은 재물 그거 나중에 다 헛것된다. 너무 부에 침치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한번 따라 보실래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이것을 우파 안에서 외쳐야 돼요.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래야 좌파가 드디어 잡힙니다. 좌파를 반대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 우파 안에서도 나눠주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거 계수하실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 심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이제 잠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 지금 몸 성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우리 앞에서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이 우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잠잠해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정치 이스라엘은 그 거의 세상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아랍 국가들과 지금 대치 중이죠. 특별히 이란과 대치 중이죠. 이란과 대치 중인데 이란이랑 지금 전쟁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란한테 북한이 무기를 계속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북한에서부터 공급되는 무기들을 사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요 핵시설 발견되잖아요. 곧바로 그냥 타격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굉장한 국가입니다. 난 이스라엘처럼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몇 번 해봤는데 아 근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자도 군대 가요. 여자가 일찍 두세 명 애 못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도 군대 가요. 여자들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과 뭐 이런 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침투조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이 혁혁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연애 금지예요. 남녀가 같이 있잖아요. 거기 썸씽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도 가능하게 하죠. 이런 미친 이야기를 누가 임모씨라고 하는 누가 막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끼리 동성애도 가능하게 하죠. 이스라엘은요 남녀 간에 썸씽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좀 뭐 잘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장애인도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자폐아가 천재 기질이 있는 때가 있대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캐내는데 그 인터넷을 자세히 보고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딱딱딱딱 클릭해가지고 그 확대해가지고 딱 알아내야 되는데 자폐아들이 그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시켜본 다음에 적재적소에 장애인들도 군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총을 쏠때 보통 이렇게 검지로 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다른 손으로 쏠수 있도록 총을 개조해 준답니다. 이렇게 다 군대 갈수 있도록 공평하게, 평등하게, 남녀 평등을 이루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실제 이게 진짜 평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예? 뭐가 평등이냐고 하면은 예? 저 신호등에 남자 표시 두 개가 있잖아요. 아, 남자 표시, 여자 표시가 있나? 남자 표시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표시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신호등을 다 바꾸재요. 그거를 세금으로 다 바꾸재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입니까? 여자가 군대 가는 게 평등이라고? 저 생각. 아니면 애를 빨리 낳던가. 그러니까 애를 엄청 낳는 거예요.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많이 낳고. 근데 애못 낳으면 군대라도 가라. 이런 것이죠. 근데도 혁혁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장애인들도 그렇게 혁혁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보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아무나 이게 선발을 안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통과되기를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한대요. 그 어떤 이스라엘 모사드와 관련된 정보과에 만약에 그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라인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호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군복무한 그 군복무 가운데서도 그 정보에 대해서 캐내는 어떤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스라엘 군대 대단합니다. 진짜 치고자 하면 치는 게 이스라엘 군대예요. 북한도 이스라엘이 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치려고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대부분의 자본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자본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친다라고 먼저 언지를 뱉으면 트럼프가 혹시 칠지, 요즘에 트럼프가 탄핵도 받고 막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 볼때꼭 미국과 이스라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 무기에 대해서. 생화학 무기도 시리아한테 공급해주고, 이란한테 핵무기 시설 개발할 수 있도록 다 세팅해주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디 폭격했을 때 북한 핵무기 개발자도 거기 같이 있었다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어떤 상황들 여러분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음란하고 타락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예수님 믿는 메시아인 주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큰틀 안에서 보시면서 저거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악이 지금 막그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뭐 승리했다라고 해도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 잘하는 애가 싸움을 뭐 구전구승했다라고 해도 걔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애가 있어요. 얘는 건드리면은 진짜 작살나는 애가 있어요. 아무리 너가 싸움 잘해도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예?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게 또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아무튼 보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민족들 다 점령했죠. 근데 히스기야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건드렸는데 유다는 건드리면 안 돼요. 유다의 히스기야 앞에서 야, 너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널 이겨. 그리고 너는 지금 다른 신 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너 그래도 못 이겨. 이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죠. 이건 딱 잘못 걸린 거예요. 아무리 뭐 예? 북방에 있는 민족들 다 쓸었다라고 해도 이건 잘못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다른 사람들은 건드려도 우리 건드리면 이거 잘못 건드림. 우리를 건드린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 우리를 잘못 건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드려도 우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박국서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회개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 성경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는 거,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자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받은 자들인 것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토굴까지 유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회복할 것이다. 이 증거를 받은 것인데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약속된 언약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보다 더 해야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요,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야, 앞으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난 이후에 엄청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라고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해서 그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이 왜 존재했어요? 우리들 때문에 존재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지금 악한 정권이 막 지금 발악을 하고 지랄 발광을 막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포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조들이 견딘 것이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0절을 11장 40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그들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한 것이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예, 이런 어떤 구약 성경에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얼매기 쉬운 것,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을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 하해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얼매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유대인 히브리인들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아, 너희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말씀, 여러분들 하박국서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신다. 근데 재앙을 내리실 때 의인들은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박국과 같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성경 그대로 한번 차근차근 씹으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잠깐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 하박국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숭배를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깨닫는 자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오히려 가뭄이 들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도다.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환난 때 오히려 100배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앞으로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있을 때 더욱더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세대들 더욱더 빛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 자유롭게 잠깐만 우리 기도하